매점 가자. 그래, 나 너무 배고파. 지우야, 매점 가자. 어? 뭐야, 뚜순이가 싸가지 전학생한테 같이 매점 가자 했어. 대박. 저번에 뚜순이랑 박지우랑 밖에서 이야기하고 온 다음부터 박지우 좀 변하지 않았어? 착해짐. 아, 뭐해, 빨리 나와, 홍서연. 박지우. 슉. 두둑두둑. 아, 맞다, 뚜순아. 근데 나 지갑 놓고 왔어. 아, 진짜 뭐야. 너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일부러 놓고 온 거 아니야? 내가 넌 줄 아니. 아, 진짜 오늘 내가 사준다, 사줘. 저기. 어? 나도 지갑 놓고 왔는데. 아, 진짜 애들이 쌍으로 너무하네. 너희는 친구 잘 둔 줄 알아라. 오늘은 이 언니가 쏜다. 친구? 오, 예, 뚜순이가 쏜다. 이번 주말 날씨 진짜 좋다는데 같이 놀 사람? 좋지. 지우 너는? 어? 얼른 손 잡아. 그래. 토요일 맥도리에 11시 30분 늦으면 벌금 2,000원 콜? 콜. 알았어. 이틀 후. 야, 박지 59분 도착. 너 벌금 내기 싫어서 뛰어왔지? 우리 뭐 먹을까?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감자튀김만 먹을래. 감자튀김이 제일 살쪄, 뜨순아. 넌 가끔 보면 팩폭을 잘 날리더라. 그래도 감튀고고. 그래, 나는 민초 불고기 버거 세트. 지후야, 너는 뭐 먹을 거야? 나도 민초 불고기 버거 세트 먹을게. 헐, 너도 민초 불고기 버거 먹을 줄 알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대박 대박, 나랑 똑같은 사람 처음 봐. 이거 민초단도 잘 못 먹는 거잖아. 맞아, 맛있는데. 완전 통했어. 그럼 일단 주문할게. 잠시 후. 뜨순아, 한 입 먹을래? 안 돼,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그래, 알았어. 아, 역시 치약 맛. 양치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 느낌. 지우야, 맛이 어떠냐? 상쾌. 아, 진짜. 아, 웃긴 친구들이네. 이거 먹고 우리 뭐 할까? 코노 가야지. 오랜만에 코노 좋지. 지우야, 너 노래 잘하냐? 잘 못해. 듣는 것만 좋아. 가수 누구 좋아해? 나 원룸 소년단. 대박. 야, 박지우. 대박. 왜? 우리 원룸 소년단 찐팬. 아, 정말? 진짜 대박. 원룸소년단 누구 좋아해? 나 왕덕진. 대박. 나는 방광식 오빠. 나는 박찬득 오빠. 그리고 참고로 뚜순이는 박찬득 오빠랑 연락도 하는 사이야. 어떻게?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사실 내가 힘들 때 원룸소년단 노래를 듣고 버텼었거든. 그래서 완전 찐팬이야. 아, 그랬구나. 뚜순이가 어렸을 때 찬득이 오빠랑 같은 동네에서 살던 적이 있어서. 와, 대박이다. 찬득이 오빠 뚜순이네 집도 자주 놀러오고 그래. 와, 실화야? 나도 같이 사진 찍은 적도 있어. 와, 지우야, 너도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와. 천덕이 오빠랑 사진도 같이 찍고 하게. 정말? 정말이지. 그럼 고마워. 고맙기는 뭘. 친구끼리 고맙다는 말 하려면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거다. 늦잠 자고 일어나 택시 탔는데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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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들이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지우 노래 한번 기깔나게 하네. 그러니까 완전 잘해. 아, 그래? 사실 사람들 앞에서 노래 처음 해봐. 부끄럽네. 원래 이거 우리들이 부르면 숨차서 힘든데 오늘 뭔가 잘 불러준 것 같아. 그러니까 대박. 우리 이거 연습해서 나중에 축제 오디션 보자. 오, 완전 좋은 생각. 박지우가 메인하고 우리가 서바면 되겠다. 그러니까 노래 진짜 소질 있어, 박지우. 고마워. 스티커 사진이다. 우리 스티커 사진 찍자. 콜콜. 지우야, 네가 가운데로 와. 자, 웃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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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크. 오, 사진 잘 나왔네. 자, 여기 하나씩 받으시고요. 아, 나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지. 지우, 넌 인스타 안 해? 뚜순이도 안 하는데 너희도 해봐. 난 안 해. 김뚜식 엄청 열심히 하더라. 뚜식이는 뚜순이 동생이야. 오마이갓, 벌써 어두워지려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여기서 빠빠이 하자. 그래. 지우는 어느 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가면 돼. 그래.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돼. 지우야, 월요일은 학교에서 봐. 그때 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월요일에는 매점에서 네가 사세한. 알았어. 그럼 빠이. 지우야, 조심히 가. 잘 들어가. 뚜순아, 네 말대로 진짜 나쁜 친구가 아니네. 그래, 나쁜 애 아니야.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겠다. 벌써 전학만 세 번째래.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못된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전학 오자마자 일부러 센 척한 것 같더라고. 무시 안 당하려고.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 우리 엄마한테 지우 엄마가 부탁했대. 마지막이라고. 좋은 애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와 지우랑 같이 다니자. 이렇게 찐친 되는 거지 뭐. 그럼 좋지. 지우 못된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 우리가 다 씻어주자. 역시는 역시야. 뭐가? 너 최고라고! 지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친구들이랑 놀다가요. 그래. 밥 안 먹었지?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어서 아직 배부른다. 그래. 일단 옷 갈아입고 나와, 우리 딸. 네, 엄마. 슉. 헤헤. 컷!
꼬치꼬치 봐주세요.